저희 서울 디자인 재단은 DDP 시설을 기반으로 서울시의 디자인 산업 육성과 디자인 문화 확산, 각 공간과 기관에 적용될 수 있고 우수 사례를 발굴, 확산하는 유니버셜 가이드가 제대로 적용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컨설팅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21년도에 운영을 했고 총 3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특성에 대해서 존중을 받는지 그런 부분들이 심사 기준이었고요. 화장실로 개선하는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민들, 세계 관광객들이 보고서 또 다른 특징으로는 여기 보시는 단차가 없는 완만한 경사와 여기 보시는 손잡이, 그러니까 어린이라든가 노약자, 장애인이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계단마다 다 높이가 맞춰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으로 배선 시설과 그다음에 개방형 마을 구조 형태로 구성되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었습니다. 수인 공간과 각 중간중간에 중정이라는 자연 채광이 많이 들어옵니다. 맞아요. 여기 보시면 완만한 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잠깐 이동을 하시면 조금만 조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 트인 공간이어서 항상 자연 채광이 잘 들어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아이들도 와가지고 여기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옆으로 잠깐 이동을 하시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또 장점은 저쪽에 저희가 여성 플라자가 있고 저쪽에 사다수도 있습니다. 장소가 여기 여성 여기네요. 예예 여기 3층.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대방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걸어서 더 거기까지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니 여기 가능한 예 여기 저희가 빛 인증에 맞게 예. 처음 보시면 예. 예 여기는 자유롭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매일 개방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정책 때 이제 좀 많고 주말에 좀 많이 이용. 이런 디자인이 적용된 건물 최근에 많이 있나요? 근데 왜 상을 중단했죠? 저희 보시면 저희가 여기가 지하철 단지입니다. 여기서 바로 보시면 이제 현재 기차 없이 출입할 수 있고요. 여기 편안하셨어요? 장애인 주차장, 그다음에 국가 유공자 주차장,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전을 위해서 비상등 전부 다 중간중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높이도 그렇게 높지 않네요. 예, 높지 않게 해서 손을 닿아서 말까지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뒤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이 정도면은 어린이들도 뭐 그냥 예, 쉽게 닿을 수 있죠. 그럼 저희가 누리면 저희가 신속하게 저희가 상황 대응실이 있어서 신속하게 옵니다. 네, 확인을 해보고 상황 예,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민들이 많으신 게 항상 그렇습니까? 근데 오늘 대표님 오셔서 더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냥 공간 자체가 좋네요. 예. 진짜 엄마들이 유머 촬영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때도 너무 여기가 이제 서울 키즈 카페 있죠. 그것까지 갈 수 있어서 학부모들이 가장 아이들들과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은 저희 또 중간에 구름다리에서 굿즈가 하나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상을 타셨는지 알겠는데. 감사합니다. 이쪽에 저희 오늘 이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특히 오늘 간담회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아서 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거든요. 저는 우리 모두 특별해요 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제가 어디 초등생 전시회 가서 본 건데요. 이 장애 관련한 그런 전시회였어요. 우리 모두 특별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으면서도 모르겠으면서도 어쨌든 많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계신 이 관계자분들께 브리핑을 드리면서 특별한 권리가 아니라 이건 기본권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를 저는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본이고 그 기본을 잘하는 게 결국은 그 사회의 실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진국에 왔고요. 그 실력 이런 디테일들을 올릴 때가 됐습니다. 뭐 우리 국민들 모두 특별하잖아요. 그 특별함에 맞춰주는 게 이제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같이 말씀 나누면서 지금 이 멋진 건물에 있는 그런 그 단차가 없는 세심한 공간들, 그리고 이 비상벨조차도 높이를 맞춰준 것, 그리고 손잡이들도
다른 여느 손잡이보다 좀 낮게 설치되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대표이사님께 여쭤봤어요. 여쭤봤는 게 돈이 많이 드나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돈이 많이 들진 않을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었고 실제로 혹시 그 차 돈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의 말씀이 이러셨어요. 돈의 문제는 아니고 생각의 문제다, 인식의 문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그 인식의 차이를 좀 바꿔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런 정도의 건물로 같은 물론 이렇게 크고 힙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그 각각의 건물에서 그런 정도의 특별함을 기본으로 갖추는 것. 그러니까 저희는 사람을 특별 모든 사람을 특별하게 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갖춰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여기 오고 너무 좋은 이 에너지를 받았는데요. 서울 그 이 유니버설 디자인의 1회 수상을 하신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인식을 퍼뜨리는 데 있어서 이 상 자체가 사실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알고 왔고 오늘 보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또 이런 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 조용태 위원장님과 함께 저희가 한번 지원해 보겠다는 뭐 다짐도 해보고요. 이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기본으로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의 문제로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돈도 안 드네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렇지만 이 문제를 이런 식의 디자인이 이런 디자인이 그 말 그대로 유니버설하게 적용된다면 저는 우리 사회가 훨씬 더 품격 있어질 것 같고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격차 해소 위원회와 함께 추구하는 격차를 해소한다는 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희 당은 어떤 적흥적인 정책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단단하면서도 뭔가 계획적이고 좀 더 이상 바꿀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영역으로 우리가 이어나가기 위해서 여섯 가지의 주요 정책을 가지고 격차해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소득에 대한 격차, 노동에 대한 격차, 교육에 대한 격차, 지역에 대한 격차, 또 기업에 대한 격차, 건강에 대한 격차. 이 여섯 가지를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한도훈 대표께서 취임 이후에 상당히 좀 더 굵직하게 또 무거우면서도 진중하게 이러한 부분을 영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그 지역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대표님께서 부산까지 직접 내려가서 몸소 지역 간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젊은 청년들과 대화를 나눴고요. 또 오늘 이 시간은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연령에 관계없이 여성과 남성 이런 구분 없이 누구나가 다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버설 그 디자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몸소 또 체험하고 또 이것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그 사회적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슬로건이 바로 기회는 넓히고 또 격차를 줄인다는 그런 포용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세를 함께 잘 또 준비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시는 박정숙 여성가족재단의 대표님과 차강희 디자인재단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여당 국민의힘에서 많은 국회의원님들과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가족플라자에 오신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여성가족재단이 생긴 이래로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특히 이렇게 한동훈 대표님께서 직접 오셨는데요. 당 대표님께서 오신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 다시 한번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런 점이 아마 우리 사회가 이제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항상 격차 해소를 하자라고 할 때 현장에 가기보다는
이렇게 탁상 공론이라고 하죠. 의자에서 그리고 종이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한번 걸어 보심으로써 의원님들께서 더 몸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그리고 디지털로 인한 성범죄 그리고 아동범죄 딥페이크까지 모든 것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을 키우는 것, 돌보는 것, 놀고 어른들이 쉬고 양육자들이 편안한 곳, 그런 곳을 지향하는 공간이면서 또 정책을 구현하고 있는 우리 정책 말단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과 가장 먼저 만나고 시민들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전달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 작년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우리 한동훈 대표님 법무부 장관 시절이죠. 예, 열려서 사실 저희가 디지털 성범죄 센터도 있는데 그 두 기관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하는 것처럼 공간이란 것이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면에서 함께 구현될 때 그게 제대로 된 디자인이지 보기 좋고 편하고 그리고 비싸다고 해서 좋은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잘 오셨고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저희가 필요한 실질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차강희입니다. 제가 이제 재단은 대표에 취임한 지 한 달 됐습니다. 그렇지만 뭐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학교에서도 공부도 하고 또 그동안 학생들과 유니버셜 디자인을 어떻게 확대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마침 저희 서울 디자인재단에서 유니버셜 디자인 팀도 있고 이 부분을 사명으로 해야 되는 일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저 한동훈 대표님과 또 우리 조경태 격차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시설을 둘러보시고 관심 가져주신다고 하는 것은 격차 해소, 특히 격차 해소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에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시면서 조금 아까 이제 한동훈 대표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 이 건물이 1회 대상이라고 했는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사실은 3년 만에 폐지가 됐고 예산상으로 올해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했더니 또 관심을 가지시고 그럼 이건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저 조경태 의원님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앞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격차 해소라는 말 자체가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안 쓰여질 정도로 보편화된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도 건물이 됐던 공공시설이 됐던 시설물이 됐던 이런 부분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드는 문제가 아니고 인식 전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서울 디자인재단에서 열심히 또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좀 서포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디자인할 때 특히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 같은 것을 할 때는 다른 생각, 다른 시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선과 관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대상자들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서포트 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서울 디자인재단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 꾸러미라는 저희가 교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부터 초등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무료로 대여를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멀티탭인데 저희 꽂고 빼기 굉장히 힘들죠. 발로 누르면 쉽게 빠질 수 있는 이런 디자인 제품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됐던 이런 유니버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나 여러 가지 적용 지침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계속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가 모두 다 눈높이가 더 높아지고 더 격차 없는 이런 모두를 위한 디자인의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니버셜 디자인 법이라고 하는 것이
격차 해소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실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 사회가 조금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제가 좀 반발짝 앞서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 법을 저희가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네. 저희 거점형 키움센터는 서울시에 있는 모든 초등아동과 가족들이 이송하는 시설입니다. 저희 센터에 매일같이 많은 수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하에서부터 옥상까지를 모두 이용해서 매일같이 뛰어놀고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겠지만 이런 시설을 조금 더 많이 생기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체장애 아이들과 또 정서장애 아이들도 함께 놀이할 수 있도록 교구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아이들이 함께 놀이하면서 이곳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은 정부와 지자체와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격차해소위원회에서 저도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런 공간을 같이 현장 방문한 것 뿐만 아니라 저희 국민의힘 격차위원회에서는 격차해소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률도 이미 제정을 준비 중이고요. 또 관련 강연회도 글로벌하게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끝이 아니라 이번을 계기로 더욱더 국민의힘과 격차해소위원회와 함께 유니버셜한 디자인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마 4학년 때까지 밖에 외출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그러면서 그때 이 공간을 알았으면 많이 활용했겠다.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았고 물론 없었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혼자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섬세하고 이런 배려들이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의 공간으로 창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창출을 위해서 그걸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런 배려들이 이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냈다 그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돈이 좀 많이 들었겠다 이 생각 사실 안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다 친화적인 소재들을 많이 또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 서울시의 가장 비싼 땅에 이런 걸 만들었으면 이게 지방으로 내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런 거를 지방에 내려주면 오히려 문화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엄마들도 그렇고. 그런 이런 작은 책방 하나 만들어주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하나 만들어주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런 사회?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국민의힘에서 격차해소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온 게 너무 이렇게 뿌듯하면서 좀 더 확산하는데 제가 좀 기여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아입니다. 저는 그 건축 일을 하면서 배리어프리에 대한 건축물에 배리어프리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2004년이면 초고령 사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은 노인이다. 65세 이상이고 50년이면 2050년이면 4명이 돼요. 10명 중에 4명. 그래서 지금 우리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제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인증 기관이 굉장히 적어요. 현재 뭐 9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7월에 공고가 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추가 모집을 하는데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갑작스럽게 해서 그런지 한 4개 정도 신청을 하고 2개 정도밖에 아마 제 예상에는 그 정도 이제 그 기관을 더 추가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들이 인증 기관이 좀 많이 생겨야 우리가 빨리빨리 건축물에도 적용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 건축법 말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에 보면 건축물들의 이러이러한 건축물은 이러이러한 시설들을 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장애물 없는 이제 생활환경이라는 그 인증제도를 보면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을 하면 주출입구를 이렇게 갈 때 경사로가 1m 올라갈 때 일반 그 장애인에 관한 그 편의증진에 관한 그 법률에 보면 12m를 가게 돼 있어요. 수평으로 1m 올라갈 때. 근데 이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이면 이게 18m를 가야 되거든요. 1m 올라갈 때.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에서 오셔서 이렇게 보신 거 보면 경사가 이렇게 깊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높지 않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다 우리 편의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 법은 있지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인증 제도라든가 인증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좀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하고 국토부하고 이거를 해주거든요. 근데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관 이번에 선정된 기관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올렸을 텐데 국토교통부에서 이건 이제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발표는 안 나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정도의 내용이 아주 100%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좀 그런 기관들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그 기관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기관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그런 기관들이 있지만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후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검토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현장 실사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 보수가 돼야 되는데 그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결국 예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되면 우리 모두가 좀 더 편안한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재단의 저출생 대응 사업실은 이 공간이 정책적 기획과 되게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업의 일생활균형 그 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 제도를 설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이 공간 안에는 스타트업도 이제 수십 개 입주가 되어 있고 보통 우리 그 어메니티 시티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정의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개가 환경, 생태 이런 쪽이라면은 하나가 유니버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여기 온 것은 공공이거든요. 이론적으로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물이 있고 전체적인 어메니티, 이동권, 통행권 할 때 하나의 건축물, 다음에 도시계획 전체 이제 이런 선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공공에서부터 민간 이래할 때 우리가 여기 온 것은 공공의 한 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법제화를 할 때 이러한 도표선상에서 향후에 공공 한 건축물을 넘어서 민간을 포괄하고 도시 전체의 이동권, 통행권을 보장하는 그 수준으로까지 가는 법제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인하 위원님께서 인증기관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 같은 경우에 일분행 무슨 재단 이런 게 있거든요. 무슨 센터 이래가지고 부산 지역의 각 공공기관들이 일균행 사업을 얼마나 하는지를 평가를 해서 상을 주기도 하고 권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법 속에 이러한 부분들을 담아내서 지속적으로 각 지역에 전국적으로 계속 권장을 하고 상을 주고 그런 식으로 촉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몇십 년 전부터 들었었는데 생각해보니 아까 말씀하신 인식의 문제라는 거 근데 그 인식의 문제에 어떤 계기가 될 만한 교육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식의 어떤 콘텐츠가 좀 제공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그 김현주 위원님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우리 동네에도 이런 공간이 있으면 정말 애기 키울 때 편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굳이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작은 규모의 조금 도시 곳곳에 비어있는 공간들에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부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여기 교수님 계신 학교를 나왔습니다. 사실 유니버셜 디자인이 좀 디자인 전문 용어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유니버셜 디자인에 방문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기자분들이 유니버셜 디자인이 뭐예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건의보다도 우리가 이런 좋은 디자인들이 사회에 필요하고 그 인식들을 잘 퍼뜨리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사실 유니버셜 디자인 쉽게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입니다. 보편적 디자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홍보하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런 진짜 우리 생활 밀착형 법이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다 디테일하게 챙기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챙기고 있음을 잘 지켜보실 수 있도록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당은 6개 분야에서 적응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실천적이고 국민들 삶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에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여러 세계적으로 전쟁도 일어나고 하는 바람에 고물가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임금은 오히려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따라서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격차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격차를 해소시키지 않는 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정쟁에 앞서서 정쟁만 일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민생을 직접적으로 챙겨나가는 그 노력을 계속해서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오늘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잘 담아내서 이게 좀 더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에 또 국토교통부에 저희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전달해서 실질적으로 각 부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 당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보수정당이잖아요. 근데 보수정당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강약 약강의 이미지가 있죠. 기득권을 지키고 성장만을 말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 보수는 책임감의 문제고 사회에 대한 책임,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실질은 강강약량일 거예요. 물론 약자가 무조건 옳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사회 전체를 디자인해서 이끌어가는 데는 그런 정신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장을 말하잖아요. 성장을 계속해야 된다. 근데 저희가 과거와 다른 점은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성장한다? 글쎄요. 미래를 위해 성장한다기보다는 현재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증진시키고 복지를 하기 위해서 더 좋은 복지를 하기 위해서 성장해야 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많이 배우고 가는데요. 저는 정치하면서 남는 장사하는 것 같아요. 와서 제가 배우고만 갑니다. 늘.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책을 봤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제가 오면서 아주 초보적으로 말씀드렸던 높낮이가 낮은 것, 비상벨의 위치, 화장실의 방식이라든가 이건 누구나 하죠. 그럼 매번 보면 우리는 이 지금까지 이런 유니버설한 디자인을 위해서 해왔던 성취들을 무시하고 새로 출발하면 딱 그 수준에 멈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 한번 보니까 굉장히 제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것에 한 80-90%가 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 있네요. 그런데 이런 성취들을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적용해서 사회가 한 발짝 나가게 하는 것이 또 정치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서 매번 느끼지만 저희가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격차에서 하면 오른손 들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격차에서 화이팅! 한번 더 하겠습니다. 격차에서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